깜짝 놀라워. 형이 애국자네. 마크는 태국인데 다 영어로 써있네. 아, 형님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야? 시간을 봐. 비비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일정이 어떻게 되죠? 살짝 배고프긴 한데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이게 메뉴인가 오늘? 아, 나뭇잎이요? 체하지 말라고 형님께서도 이렇게 나뭇잎을 띄워줘서. 좋긴 좋다 여기. 대자연 힐링 감성. 확실히 비싸 보이긴 하네요. 크기부터가 거의 뭐 캠핑장 하면 그냥 텐트, 4인용 텐트 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런 걸 보면서 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캠핑맨이 없는 캠핑 트레일러 구경하겠습니다. 따란. 오, 진짜 넓다 근데 내부가. 3인도 될 것 같은데 자리가? 4명도 잘 수 있어. 아, 이거 위에 이거 펼쳐서. 오, 좋다. 이것만 있으면 그냥 어디서 잘 수 있겠는데 대한민국? 어? 생일 몰래 에어컨 켜놓고 틀까? 근데 약간 원목 향이 난다. 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내부에. 차 냄새랑 실내 이런 쇠진 냄새가 아니라 약간 나무 원목 향 나가지고 되게 훈훈하다. 불 잘 붙겠다 이거. 불을 왜 붙여? 뗄감 맞네.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 감독과 같이 영상하고 있는 팀원 김대영입니다. 팀원 1? 네, 2예요. 1은 다른 친구라. 마가리 캠핑장 와서 여기 트레일러에 오줌 싸시면 안 돼요. 형님이 아끼시는 거라. 누가 오. 와, 뭐야 이거.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캠핑맨의 캠핑 텐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짜란! 되게 넓다. 되게 약간 몽골 유목민 된 느낌인데? 오, 훈훈하다 여기도.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다 좀 갈색 톤이어가지고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든다. 트레일러 내부랑 여기랑 완전 이렇게 각 잡고 하는 캠핑은 처음이어서 좀 설레네요 오늘. 원래 어떻게 했는데? 그냥 보통 캠핑장 가면은 그냥 텐트 쳐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토하고 술 먹고 비둘기들 밥 주고. 평화주의자라. 냉장고도 항상 켜져 있구나. 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캠핑 솔트. 암염을 쓰시네. 아, 제가 또 요리를 좀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좀 바삭합니다. 아, 이런 상석을 또 앉아도 되는지. 아이고. 오, 감성 미쳤다 이거요.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도 되겠다. 패딩만 좀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이러고 딱 자면. 근데 이거 장바 끝나면 이거 대현이 형이 다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번거로우시겠구만. 아, 역시 준비성 만땅 캠핑맨 형님. 전 세계 최초로 해먹 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최초죠 근데? 아,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편도 결합 하시면 이 해먹이 완성이 돼요. 이제 바로 애벌레가 돼볼게요. 근데 누워도 되나 근데?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앉는 게 여기 안 나.. 여기서부터 앉는 거. 해먹에 누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무야 미안해. 자, 이렇게 하시고 애벌레가 되시면 돼요. 아, 구독자님들 느껴지세요? 이 자연의 감성. 딱 이 자리 누워가지고 대현이 형님이 쓰신 책 보면 딱이다. 책 보면 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님의 책을 보는 게 훨씬 분위기는 좋으나 저는 유튜브를 좋아해서. 전 이 얘기 뭐야? 3시간 전에 캠핑맨이 올라왔잖아. 아, 저는 프리미어 결제 안 해가지고 광고가 나와요. 어, 이런 탄탄한 나무 있으니까 이런 가면 좋네 확실히. 뭐 What are you doing? 아니, 마저 쉬세요. 아, 예. 지금 캠핑맨은 오지 않았고 금감독마저 해먹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캠핑맨 채널팀의 뒷모습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말로만 듣던 마갈인데 상당히 좋네요 여기. 어? 강아지다. 안녕. 졸린가 보다. 귀여워. 그리고 확실히 캠핑이 요즘 대세다 보니까 이렇게 캠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그렇게 많이 다녀오지 않아서 몰랐는데 확실히 요즘 대세긴 대세인가 봐요. 텐트들도 그냥 각자만의 취향이 담겨있듯이 이렇게 다. 또 여기는 밑에까지 있어서 이거 와보시면 지금 여기는 마가리 캠핑장 내부. 캠핑장 안에 있는 시설들 지금 찍고 있는데 진짜 넓어요 부지가. 엄청 넓고 사람들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야외 테라스도 있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자 이렇게 냇가가 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물도 되게 깨끗해요 여기가.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기분이 좋네요. 강원도에다가 날씨까지 맞춰주니까 그냥 오늘 좀 신납니다 전. 그리고 캠핑맨 하면 요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요리 한번 기대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건 뭐지? 저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끌고 다니시는 그 요구르트 차 아닌가? 사장님이 커스텀하신 소형 트레일러. 뭐 트레일러라나? 사장님의 예술운이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뭔가 나무들이 많고요. 여기는 좋은 게 일단 남녀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이쪽으로 쭉 오시다 보면 이 노란 건물 보이시나요? 화장실 겸 샤워실인데 저기 입구 쪽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고 여기는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남자 그리고 여자 샤워실 안에 화장실도 구비돼 있다. 아 이런 거는 충분히 가산점 받을 만합니다. 이건 따봉 하나 드릴게요. 어? 이건 캠핑맨과 똑같은 디자인의 텐트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다가 후라이팬에 진짜 이런 게 캠핑 감성인 것 같아요. 확실히 평창이라 그런지 역시 18년도 평창올림픽을 기념하는 나무가 진짜 많아요. 여기가 피톤치드 진짜 산림욕 하는 기분이고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 근데 여기 부대시설들이 진짜 많네요 종류가. 여기 약간 매장 매점 같아요 매점. 어? 그 녀석이 일어났네요. 어이 형씨 형님이 오고 있다고. 어, 다 오셨네 이제. 이제 그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 뭐하고 있었어? 아 일단 여기 주변 부대시설 구경하고 그냥 구독자님들과 소통? 가벼운 소통 한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저기 있는데 우리 자 있는? 아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재현이 형님을 맞이하기 위해 숨어 있습니다. 형님이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오시면 뭐 급습해가지고 캠핑맨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실 저도 처음 봐요. 못 보셨어. 지금 형님 입구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캠핑맨 타이어 소리. 형님께서 지금 저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모습을 안 보일 예정입니다. 아 원래 항상 캠핑맨은 촬영을 하면은 금감독이 이제 재현이 형이 모시는 것부터 이제 오프닝을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안 찍고 계셔서 지금 허둥지둥거리는 것 같습니다. 마루야 들리시죠? 지금 한번 캠핑맨을 덮치러 가보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루야 형 괜찮아요. 잘 연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너가 이렇게 빼꼼 내민 거 너였지? 아 보였어요? 야 너는 너무 커서 가릴 수가 없어. 아니 숨으려고 한 거야. 아 나 약간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바로 걸렸네요. 아니 걸린 게 아니라 너 이따고 손든 거 아니었어? 아 쉬고 있었어? 투어했습니다. 캠핑맨 투어. 약간 장비가 좀 뭐 좋아 보이는데 이거? 아, 기가 막힌 녀석을 또 아, 입양해 와서. 아 new one. 아 저희가 오. 또 항상 마이크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야 좋아 보인다 이거는. 입양이. 딱 봐도. 아 좋구만. 어? 에헤이. 그냥 한번 만들어봤어. 뭐예요 이거? 그냥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불멍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언제 나와요 무슨? 아이 뭐 몰라 이게 이쁘면. 오늘 내가 기가 막힌 거 갖고 왔어. 쌀국수에 김밥. 어? 설마 미미옥 쌀국수? 아 쌀국수 미미옥 아니면 나 안 먹지. 컨디션 약간 빨간색이네. 선네 지금 컨디션. 바지는 절대 안 바뀌는구나 너. 네 아니에요. 아 이런 거 10개 있는 거? 아니요 이거 하나 있어. 아 하나 있어? 대형이 지금 촬영 준비가 되어 있네 그지? 헤어스타일부터 약간 샵까지 나왔는데 깔끔하네. 아, 오늘 그리고 이것도 괜찮고. 자 여기 오늘 또 한 일주일 만에 이거 잘 있었나? 이게 이렇게 나 지금 바로 퇴근하자마자 온 거야. 그 뭐냐 나 미미오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영상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여기서 사는 줄 알더라고. 퇴근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퇴근박. 아우 아늑스 아늑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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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좋네.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배고프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나도 일부러 안 먹었어. 아, 오늘 미묘에서 오늘 새벽에 육수 내고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네 사장님. 아이고 오랜만에 덥네요. 국민에이터. 영상에 나왔던 국민에이터. 하셨어요? 안 하셨죠? 쌀국수 갖고 온다 그러는데. 아. 어디까지 소문이 난 거죠? 아 드시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따다다드따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이거 포장 바로 아니 안에서 따서 아니 안에서 드셔도 돼. 맛있겠지? 너 안 줄 거야? 근데 원래 캠핑맨 팀은 이렇게 손님한테 일 시키나요? 너한테 시킨 적 없는데요? 제가 했습니다 사실. 오늘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형님 모시면 같이 가야겠다. 알죠? 낱낱이 파헤칠 거예요. 가만히 되게 숨어봐. 네. 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영아 여기 어때? 어 좋은 것 같아. 넓어가지고 부자해? 네. 진짜 같은 데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항상. 오늘 우리 여기 캣맨이 하드 트레이닝 좀 시켜야 되는데 오늘. 냉수 마찰도 좀 하고. 우리 다 했어. 아 그럼 해야죠. 추우니까 안에서 먹을까? 저희는 많이 안 춥긴 한데. 형님은 후리스 입으셔가지고 아마. 아니야 전혀 안 추워. 형님 추위를 안 타세요. 내가 추위 안 타요. 그래서 저번에 강원도 촬영하실 때 다음날 감기 몸살 걸리지.
이렇게 또 비밀이 하나 나오네요. 파헤쳐 보겠습니다. 뭘까요? 생각보다 춥진 않아서 좋다. 오늘 되게 선선해. 나 바람이 이 정도 선선이면 저녁엔 오들오들이겠네요. 여기도 약간 움츠있다. 캠핑맨 램프 하나 딱 켜고 술 한 잔 적시고 바로 입수. 중단이가 어디 거죠? 아, 그 주순 거야 뭘. 오. 대형이 술 좀 하지? 저는 마십니다. 아, 오케이. 대형아, 나 저기 저 그거 어, 그렇지. 호흡이 탁탁 혼짓만 했는데도. 자, 오늘 아 일단 오자마자 너무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쌀국수에 김밥 레전드. 나이스. 오늘 미미옥 쌀국수에 휴게소 김밥 콜라보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캠핑 그거 오자마자 공복이 하면 알죠? 짜증. 짜증 나면 싸우고. 아, 공복에서 오는 겁니다. 와, 이거 그거예요? 배달 시키면 딱. 어, 딱 그 우리 배달. 패키지가 되게 깔끔하네요. 이거 스티커도 다 수작업으로 하신 거예요? 어. 어느 순간부터 김밥에 참기름을 안 해주는 데들 많아요. 김밥은 사실 이것도 참기름 맛인데 그냥 국내 김밥에 이렇게 참기름엔 이거 참깨 리터치만 해줘도. 오케이. 캐나 캐나 먹어. 저 오늘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러 온 거예요. 아, 그래? 이 상태가 그거지. 이제 집에서 배달 시켰을 때 그때 국물은 어떻게 해요? 배달은 가까우니까 뜨겁지. 그냥 바로 먹으면 되지. 근데 지금 나 이거 서울에서 왔잖아. 2시간 서울에서 배달 식어가지고 한번 끓이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내일 먹고 싶다 하면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전자레인지로 그냥 3분만 딱 육수통만 아까 그것만 딱 데피고 여기에다가 그 상태로 그냥 부어주기만 하면 게임 끝. 네, 요거. 네. 오늘은 아, 뭐 냉장고에 잠깐 넣어. 안 시원해. 너무 배고프다. 캠핑맨 요리가 그렇게 맛있다 해가지고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왔어요. 아, 부담스럽게. 오늘 너네가 요리한다 하지 않았어? 어. 아, 딱 처음 여기 들어왔는데 되게 훈훈하더라고요, 내부가. 지금 날로 안 켜서 그래요. 너 이따가 반팔에 반바지 입어야 될 수도 있어. 알았어요. 어. 끓는다, 끓는다, 끓어, 그지? 와, 이 국물 냄새. 그니까. 오늘 새벽에 끓인 거 그대로 그냥. 아, 야, 지금 이 햇살이 받아가지고 기가 막히네. 아, 형이 사진 찍고 계셔서. 여자친구랑 식당 같이 가면은 남자친구들 이렇게 피해 있어야 돼. 여자친구 없대네. 네. 구합니다. 네. 아래에 네. 프로필 간략하게 키는 어떻게 되죠? 84요. 84. 키는 뭐 일단 거의 1등급이 아닌가. 나이는 27입니다. 27. 어, 나이도 1등급. 장점이 어 일단 좀 저는 자상한 것 같아요. 화를 잘 안 내요. 너가 생각했을 때지? 여자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아, 근데 저랑 아, 제가 사귀어본 건 아닌데 아. 화는 안 내요. 아, 화는 안 낸다. 배고플 때 좀 낼 것 같은데. 그냥 말을 안 해요. 전 말을 안 하면 화내는 거라. 아. 자, 갑니다. 와. 그러니까. 와. 말해 뭐 해? 자, 드세요. 오늘 약간 얼큰하게 먹고 싶은 날이야. 와, 레전드다. 저 오늘 구독자들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저 한 입 주세요. 대변하러 온 거 맞지? 자리사욕 같은데. 어, 나도 빨리 먹어야겠다. 이건 못 참아. 막걸리계 에르메스라고. 여러분들 오늘 쌀국수에 김밥에 저희 그 미미옥에서 파는 요 막걸리 PPL 아닙니다. 저희 가게에서 파는 거 그냥 갖고 온 거예요. 파는 거예요? 미미옥에서? 미미옥에서 파는 거야. 와, 대박. 요거 한 병 갖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까꿍이들이랑 먹으려고. 어, 잠깐 그럼 막걸리 인서트 한 번. PPL 아닙니다 여러분. 뭐 먹었다. 아, 이거지. 또 야외에서 먹으니까 또 달라. 그러니까. 자, 그냥. 와, 아, 어떡해, 어떡해. 감사합니다. 자, 치얼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하자고. 어, 되게 맛있다. 아, 탄산이 많다. 그니까. 네, 우와. 신기하네. 이게 울산의 막걸리, 생막걸리인데 맛있더라고. 대박이다. 아니 김치랑 같이 먹었을 때 진짜 두 분이 두 분. 밥 안 먹고 온 보람이 너무 많은데요?
아 막걸리는 우리 대표님이 우리 가게에 왔어. 아 진짜요? 난 이렇게 알았지. 이 막걸리가 유명하니까 미미하고서 팔면 좋겠다 해가지고 쌀국수랑 맛이 좀 잘 어울려. 뭔가 컨셉도 잘 맞는 것 같아. 이제 진짜 와인 만들었어요? 와 와인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한 잔씩 먹어볼까? 저녁엔 또 낮은 술이 대령하고. 아. 나 국물까지 클리어했어. 그 따뜻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근데 얼큰하고 맛있더라. 처음에 이 사람 처음부터 넣고 먹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시켜줘가지고 중간에 쌀국수 먹다가 먹었는데. 난 김치도 처음부터 다 넣고. 저 사람 이상해. 육가 다 썼고 뭐든지. 아, 다음 기회 또.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래서 국수 먹었어야 해. 알고 계셨어요? 아 몰랐지. 내가 어제 전화했잖아 국수 갖고 오라고. 아이, 진짜로? 이 사람이 그랬다 해서 뻥튀기 말하네. 케이크 대신 갖고 오라고. 아이고 웬일이야. 그런 이벤트를 다 하고. 미역국을 그려줬잖아 오늘 아침에. 미역국도 그렸더라. 야, 웬일로? 많이 들어왔다. 이 옷이 그 옷이에요? 이번에? 우리스 나온 거? 좋다. 부드럽죠? 그거 이 사람 사이즈 하나 하고 내 사이즈 하나 하고. 주문 아. 직접 주문하면 안 되나요? 그래? 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에이. 아 선물 주지 마세요. 절대 사겠습니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헷갈리는데. 아니야 진짜로. 사장님 이거 맞아요? 한번 사이즈 체크. 네. 이거 라지. 근데 사장님 몸이 좋아가지고. 아니 형 터미네이터잖아. 아니 그 잘 어울린다. 옷걸이가 좋잖아. 올려. 끝까지 올려봐요. 라지인데 괜찮아요? 요즘은 이렇게 바깥으로 털이 나오는 게 유행한다네. 이거 안 해도 털이. 사장님 키랑 몸무게요? 172에 70. 나 몸이 엄청 좋아요. 저거 트레일러 때 막 들고 그러잖아. 엄청 터미네이터. 실제로 보니까 혼났네. 이게 뒤에 이 라벨이 있는데 캠핑의 다섯 가지 수칙을 내가 써놓은 거예요.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한글 버전을 안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는 쓰레기 버리지 말자. 두 번째는 고성 방가하지 말자. 세 번째는 일회용품 쓰지 말자. 네 번째는 지역 마트 이용하자. 다섯 번째 자연을 사랑하자. 캠퍼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이 훼손된다고. 이렇게 또 반응이 좋을 수가? 아니 되게 좋아요. 따님이 엄청 유명해. 스키계의 김연아 아니에요? 그렇지. 아 스키 선수세요? 아니야 강사예요 강사. 엄청 유명해. 추만 말해도 다 알더라고. 추 주연. 아 추블리라 그러는데 추블리. 야 이거 그 코오롱 그거 바지 협찬 받은 거. 그때 그 잡지 뭐지? 촬영 때? 예쁘지 않냐 이거? 아니 코오롱이 옷을 잘 만들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거 PPL이에요? 협찬. 아니 이거 이것도 핏이 괜찮더라고. 엄청 편하더라고. 소리가 내 거에 관심이 참 많네. 아니 소리가 저봐 지금도 내 거 안에. 안녕. 갑자기 동물농장. 나도 하네. 대영아 영아. 아 참. 아이 캠님이. 아 너무 좋은데 여기. 목소리 잠겼어. 아이 참. 아 아까 나른하다 하더니 어디 갔다 왔어? 꿈나라 갔다 왔어. 자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아 너무 따뜻하다 지금. 와. 아. 어 너 밖에 나갔구나. 아, 왜 갑자기 일하는 거야? 시키지도 않아. 캠님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일이야. 그럼 맞아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네. 어땠어 감페레에서? 넓었어. 넓고 편했어. 약간 냉기가 조금 있긴 했는데 그거 아직 안 켰으니까. 사장님 이거 세 장이나 산 거 약간 뿌듯하네. 오케이. 심심해? 설거지. 캠핑메이트는 원래 손님들 이렇게 일시키나봐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드디어 화목난로. 여러분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솔직히 나도 여러 화목난로를 좀 고민하다가 그냥 무조건 끝판왕 가버렸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고 왠지 써봐야 될 것 같아. 끝판왕 한번 써봐야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 공개하겠습니다. 큰맘 먹고 질렀어요. 이게 오븐 기능이 돼가지고 피자나 이런 거 좀 해먹어 보려고 빵도 한번 부어보고. 아 너무 기대되네 화목난로. 야, 아 약간 무겁네. 국민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이 장작 제 거예요? 야, 장작 허리 엄청 좋네요. 직접 패신 거? 그렇지. 이야, 장작 거라. 이게 사실 캠핑용 장작 아니라 이거 완전 화목난로 전용 장작이거든. 이야, 좋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국민의 사장님께서.
야, 지스토브 여러분들 드디어 샀습니다. 지스토브 솔직히 비싸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사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래도 4개월 동안 장박하는데 요 정도 투자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먹을 거 나물 먹고 그렇게 해서 아끼면 되지 않을까라는 5만 가지의 합리화를 끝에 3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일단 이름은 지스토브고요. 지스토브 코리아에서 샀어요. 이게 브랜드는 이제 노르웨이 브랜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제 생각에는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 화목난로라는 대형 화목난로잖아요. 보통 화목난로라는 거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되게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3번 오늘 그거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진짜 리얼 언박싱이에요. 저 지금 화목난로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써보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지스토브 메쉬 이거 그거 보호 연통인 것 같아요. 와, 옵션을 풀옵션으로 다 샀어요. 이런 물, 이거는 지금 워터탱크예요. 3리터짜리 워터탱크고 제 생각에는 이 화목난로가 그래도 불안정할까봐 이 워터탱크를 달면서 물을 넣으면 조금 더 안정감 있고 그리고 또 겨울 장박에선 저 지금 이렇게 물 이렇게 끓이는 것처럼 따뜻한 물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수증기 하면서 가습 효과도 하면서 좀 다양한 목적이 될 것 같아서 이 워터탱크는 아유 이거 이게 메인인가? 악세사리를 여러 개 사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한번 설거지 다 했나요? 지금 제 손이 의수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습니다. 아 캠리니 이야 깐지나네. 깐지나 지금 마감부터 제가 봤을 때는 쓰댕이 야 이거 비싼 쓰댕입니다. 일단 마감은 아주 괜찮아요. 오호 이야 아 멋있네. 아 일단은 디자인 기가 막히네. 이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네. 노르웨이 친구들 와 몸통부터 먼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라지 사이즈가 아니라 X라지를 샀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라지보단 X라지가 이거보다 한 치수 작았으면 아까 내가 말했죠? 이거보다 한 치수 작았으면 살짝 부족하지 않나 아 X라지 살 거 그랬나? 라는 생각 제일 싫어하는 제가 생각 이왕 사는 거 제대로 된 거 사자.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번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다리 고정했습니다. 깐질한다. 이거 약간 우주선 같네. 외관이 엄청 고급지네. 여기가 메인이야.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이 느낌도 너무 좋고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이런 마감이 원래 위험한데 이런 마감도 괜찮고 이런 절곡도 자주 매끈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이건 그거다. 재 긁게 안에 재 쌓여서 재를 이렇게 긁어내는 거 기본 구성템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해놓은 거야? 뭐 뒤에도 문이 있나? 아 차근차근 빼야 되는구나. 저 맨 위통 통 2번 계속 나옵니다. 통이 이거는 받침대 메쉬 일단 어차피 쓸 거니까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야 깊다. 여기다 장작을 떼잖아. 여기가 다 그게 되는 거야. 가스레인지 화구가 되는 거야. 후라이팬 여기 올려놓으면 주전자 올려놓으면 와 구성품은 지금 여러분들 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요거까지 그 다음에 제가 구입한 이제 이게 악세사리예요. 악세사리를 안 살 거면 지스토브를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악세사리 때문에 지스토브를 산 거거든요. 왜냐면 악세사리가 지스토브가 다른 데 거보다 다양하더라고요. 이거는 불튀김 방지 맞나? 맞는 것 같아. 군방 같은 거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이렇게? 네. 컷 어때? 컷을 당해보니까 냉철하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지금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나도 처음이라서 이거를 처음 구매한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모를 수도 있잖아. 아 이거는 제가 악세사리로 산 워터탱크. 이야 간지난다 간지난다. 아니 이게 쓰댄이 되게 좋은 쓰댄이야. 그리고 딱 촉감만 만져봐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건 딱 맞네. 딱 맞잖아. 여기서 물 바로 트는 거잖아. 자 물통 이거는 뭐냐면요 메쉬 위에 보시면 이게 다 텐트잖아요. 텐트가 이게 닿으면 타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한 이중. 그래서 이게 맨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 자 여러분들 파이프 쿠킹 오븐 프리미엄 지스토브 쿠킹 오븐 is now upgraded and has 여기까지 할게요. 오븐이에요 오븐. 오븐 난 이게 제일 궁금했잖아. 우와 대박. 온도까지 나 간지난다 그지? 아 진짜 간지난다. 아 나 이제 땡큐
좀 왼팔이 좀 아팠어. 아 여기에 이제 피자 넣는 거야. 피자. 요리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어떤 설렘이냐면 여성분으로 치면 지금 샤넬 산 거야. 샤넬 에르메스급 산 거예요. 남자로 치면 페라리 산 거. 화목난로계 페라리 산 거지 지금. 특히 요리 좋아하신 분들은 G스토브 그냥 지르세요. 온도배 엄청 디테일하네. PPL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내돈내산이죠? 여기 또 있었어요. G스토브 그냥 액세서리 그냥 다 질렀어요. 있는 거 이거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다 질렀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하 이건 뭐냐면 옷걸이. 열기에 말리는 그렇지. 거 그렇지. 우와 재영아 힘으로 하면 안 돼? 반대로 꺾을까봐. 이거 이렇게 딱 오. 옷걸이 되는 거야. 옷걸이는 내가 왜 했냐면 젖은 수건이나 이런 거 그냥 걸어놓고 기념으로 이따가 캠핑행 입수. 잘 마르나 안 마르나. 왜? 자 그러면 다영스 이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맞나? 어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연결하면 화덕은 뭐? 중간에... 화덕을 중간에 넣어야 돼. 어? 어 거꾸로 하신 거 아니야? 아 거꾸로였다. 누가 해오 봤죠? 방금 이렇게 직항으로 쓰러져도 상처 하나 없는 이 완벽한 쓰댕. 쓰러진 거구나. 방금 지금 좀 약간 맴짓할 정도 뜯어 떨어졌어. 누구세요? 안 열리는구나. 어 감사해요 사장님이. 이거 내 거 우려 먹어도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하면 여기 문이 안 열려. 엑스라지 사이즈라 그러네. 근데 형태는 됐다 그치? 그리고 여기 이제 와이어 쪼매면 됐고. 오 어때? 와우 여러분들 지금 G스토브랑 스노우피크 요거 직화로 콤비네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좋네. 그리고 여기 중심 통이랑 이거를 가운데 센터를 맞춰야 돼가지고 잠깐 나와봐. 와 근데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엄청 따뜻하다. 다르다. 여기 안에는 완전 여름이다. 여름은 오버하다. 맞아요. 따뜻한 겨울. 이거 뭐야? 이거 왜 있는 거지? 이게 마무리잖아 결국은. 이거는 저 텐트와 이거에 안 닿이게끔. 자 여러분들 화목난로 지금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저랑 지금 똑같은 시행착오로 겪으실 거니까. 아 이게 연통이 더 있어야 되네 길이가. 요 녀석이 여기 올라가면 너무 높잖아 그지? 허허 요 정도는 되잖아 그지? 오 간지나. 자 올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연통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짧아. 근데 이 맨들맨들한 스댕을 해치고 싶지 않네 그지? 더러워질 거 아니야. 이걸 여기까지 올린다. 그러면 여기에는 안 닿이니까 텐트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일자가 아닌 것 같아. 좀 뚝 떨어지게 이렇게 된 거. 이게 좀 휘었네. 어? 여기가 너 눌렸다. 눌렸는데? 불량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카메라로 보면 바로 티나. 진짜 왜 휘었지? 아 그게 아니라 그 오븐이랑 다 같이 구매했는데요. 방법은 있네. 여기에서 여기다가 빼면 되긴 하네. 굳이 센터에 안 하고 일로 빼면 되는 거네. 이분이 말하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중이 무겁잖아.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이게 엎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싸리 그냥 이거를 센터에 굳이 안 맞추고 이걸 만약에 여기다 놓는다고 치면 그냥 불멍이 되는 거네. 이거를 그냥 여기에다 해서 연기 요것만 밖으로 빼면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러면 일단은 얘만 빼고 얘만 빼고 대신 이제 여기를 비워야겠지. 근데 요리를 하려고 한 건데 그치?